여러분, 제 책이 나와서요. 잠시 앞광고 좀 해보겠습니다. 김전부! 짜나! 극강의 연료족에서 프로 짠테커가 된 27살 김전부입니다. 여러분, 저의 재테크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살면서 한 번은 짠테크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짠부님, 어쩌다 극강의 연료족에서 극강의 짠순이가 됐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에요. 그때마다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치는 일들, 구구절절한 저만의 이야기를 뒤로하고 그냥 내집 마련하고 싶어서요 라고만 대답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언젠간 꼭 한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왜 돈을 모으게 됐는지, 왜 짠테크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지 말이죠. 이 책은 그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과거의 김짠부에게 쓰는 책이기도 합니다.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집이 생기는 줄 알았던 20대 초반, 그리고 서른이라는 나이가 가까워질수록 불안감이 커지더라고요. 지금도 돈이 없고 앞으로도 돈이 많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불안감? 하지만 그때는 그 불안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도 몰랐고, 불안하니까 뭔가는 해야겠고, 이두 개가 합치하니까 소비만 하는 연로족이 되더라고요. 20살 때부터 일을 했지만 돈은 쓰라고 있는 거지 모으라는 공식은 제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재테크에도 관심이 없었겠죠. 돈을 모으게 된 계기는 관심의 초점을 돈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돌리면서부터였어요. 진짜 내가 이 옷을 입고 싶나? 술자리에서 정말 재밌나? 네일아트 예쁘긴 한데 진짜 내 생활에 도움이 되나? 등등 스스로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 소비들이 정말 내가 원해서 한 것인지, 남들 따라서 남의 말을 휩쓸려서 한 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정말 행복한가?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돈을 모으고 재테크라는 걸 하다 보니까 재테크는 정보 싸움이나 기술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내가 얼마나 나를 잘 알고 있느냐 이 싸움이었습니다. 대부분 재테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돈을 어떻게 모으지? 돈을 어떻게 불리지?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 전에 돈을 왜 썼지?부터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내 마음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만 풀리는 숙제들이 있더라고요. 짠테크를 몰라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외로움, 젊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불안함, 초보적인 질문 같아서 묻지 못했던 부끄러움,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막막함, 내가 오를 수 없는 미지의 재테크 세계 같아서 오는 좌절감 등을 풀어가는 과정을 책에 담았습니다. 욜로족 시절의 제게 누군가가 소비로 너를 증명하지 않아도 돼 라는 말을 해줬더라면 저는 조금 더 재테크의 눈을 빨리 떴을 것 같아요. 욜로족일 때 돈을 제일 많이 쓴그 달에 제가 제일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많이 불안했더라고요. 내 감정을 어르고 달래는 수많은 방법 중 소비라는 선택밖에 하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이 책을 전합니다. 저도 아직 진행 중이니까 이 책을 시작으로 저와 함께 부자 되는 길을 걸어봅시다. 평생 아끼고 평생 구질구질하게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살면서 한 번은 짠테크 해볼만 하다는 거죠. 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고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쉽고 빠른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제책 프롤로그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정말 제 모든 짠테크 이야기를 다 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고 또 용기를 주는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2021년이 오기 전에 재테크를 시작해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욜로족을 이제 청산하고 진짜 나도 짠테크 쪽이 돼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전에는 돈을 잘 모았는데 요즘에 마음이 이렇게 막 흔들리시는 분들, 저 김짠부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등등, 짠테크가 필요한 모두에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선물로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 읽고 나면 플렉스가 아니라 짠렉스 하고 싶어지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의지를 북돋아주는 김짠부 스티커도 제작이 됐어요. 수기로 가계부 쓰는 분들이나 다이어리 쓰시는 분들은 되게 알차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했던 말들로 제작이 됐거든요. 1억도 10원, 100원부터 오늘의 짠순이가 미래의 금순이다. 특히 무지출, 예산 초과는 두 개씩 있어서 직접 잘라서 사용할 수 있어요. 스티커는 한정판이라서 많이는 없어요. 제가 약간 할인, 한정판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는 편인데 이건 제 거니까 한정판 많이 없다. 지금 빨리 구매하시면 좋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진짜 혼자 짠테크하는 게 외로워서 시작했던 유튜브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건 진짜 200%, 300%, 500%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진짜 늘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진심이에요. 지금처럼 저랑 같이 행복한 짠테크 길 걸읍시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재테크, 행복한 짠테크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짠러뷰 김짠부.